CTP 42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죠. 시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한 75억 불 되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정도 되는 블록버스터 제품입니다. 적응증은 습성 황반 변성이 60%, 당뇨병성 황반 부종이 30%입니다. 내 경계막 제거술이 한 10% 정도 되네요. 시장성은 최근 5년 글로벌 매출 연평균 성장률 22%, 인구 고령화 및 당뇨 환자 수 증가세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예상, 투여 주기가 경쟁 약품 대비 2배 정도 길어 편의성에 의한 선호도 높음, 개발 전략은 안과 제형 및 파이프라인 확장에 기여, 임상 디자인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그러면 CTP42 임상 3상 FDA 승인 난 뉴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유럽 긴급 사용 승인 허가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CTP42 임상 3상 시험 계획 미국 FDA 승인 뉴스가 좀 묻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정한 투자자라면 셀트리온의 본질 가치에 제대로 1년에 한 개씩 정말 신제품 출시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CTP42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임상 시험은 당뇨병성 황반 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CTP42와 아일리아의 유효성, 약독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상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 시험이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17일 임상 시험을 신청했고 지난 25일 현지 시간 FDA에 승인받았다. 임상 시험 대상자는 전체 300명이며 국내 16명이다. 임상 시험 기간은 내년 하반기까지 12개월이다. 셀트리온은 3상 임상 시험을 통해 CTP42 약물이 오리지널 약물 아일리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결과를 통해 유사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당뇨병성 황반 부종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이 승인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한 허가 승인을 통해 시장 확대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